12신사를 저번에 이제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보는 방법이 이 연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지 기준. 연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 기준. 일지 기준. 그 다음에 일간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12신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연지 기준을 그 가장 12신사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일지 기준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일간 기준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지 기준이 이제 한그60% 정도 보시고요. 일지가 한그30%, 그러면 여기 한10% 정도,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지 기준에서 이게 지살이다 그러면은, 지살이나 여기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겁살이거든요. 겁살 특징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도화, 년살이라고도 해요. 년살. 미토는 이게 천살. 이렇게 이제 연지 기준으로만 딱 해가지고 보세요. 이 일지 기준으로도 보고 일간 기준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볼게 너무 많은데, 이 12신살 연지 기준 보고 일지 기준 보고 여기 일간 기준 보고 이런 거다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이 연지 기준으로만 12신살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랑 일지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랑 일간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연지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랑. 그래서 이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는 그 12신살 보는 법 강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지살의 성립 조건은 연주 기준으로 볼 때, 신금이나 인목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사화가 들어왔을 때, 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연지에 꽂히면 다 지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이게 여기가 그 축토다 그러면은 사화가 들어오면 지살이 되죠. 그래서 같은 그 그룹의 첫 번째 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합으로 생지가 다 지살기가 있는 거예요, 지살. 그 역마살로 취급을 해요, 역마. 그래서 역마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역마 하면은 그 움직인다, 이동한다, 돌아다닌다, 활동한다. 그래서 어떤 역동성, 이런 거를 좀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붙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돌아다니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뭐 이런 속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계속 이렇게 좀그 돌아다니고 활동하려고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수시 때때로 환경적으로 직업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 성향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살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지살이나 역마살이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살이 있어도 역마성이 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사화가 딱 이렇게 있다, 사화가 있다. 근데 이게 그 지살이다, 지살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뭐 뭐 편제다, 임술관. 그러면은 이게 편제면 돈이잖아요, 돈. 시장이잖아요, 시장. 시장인데, 이게 역마다는 거는, 이게 한 군데 붙어 있는 그런 시장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무역이 되는 거죠, 무역. 무역이나 납품 뭐 이런 게 강력하게 붙어 있는, 이런 역마성으로 활동성이 굉장히 좀 넓게 크게 쓰는 형태의 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터넷 통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아서 멀리 막 배송을 보내는 이런 형태랄지, 아니면 외국으로 계속 보내는 형태랄지, 외국에서 또 사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 시장성이 그먼 곳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지살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살이나 역마나 좀 비슷한 형태를 좀 의미를 하죠. 운송, 이동, 이런 거를 다 이제 지살이나 역마살로 취급을 해요. 통신, 전자 뭐 이런 것도 다이 지살 속성을 의미해요, 지살이나 역마살. 그래서 이 지살은 그 성향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형태고, 어떤 환경적이나 직업적인 부분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루는 그런 환경과 직업 환경.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보내고 받고 주고 받고 뭐 이런 형태의 현상이 지살과 역마살이 돼요. 역마. 그래서 이런 지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에서 충이 들어온다든지 형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합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이런 그 해당 글자의 현상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이동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살이 있으면은 그런 외국 타지 생활 바깥 생활. 그러니까 지살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타지, 그러니까 부모와 조상 자리를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가서 때로는 그 외국 해외로 가가지고 직업 연결이나 어떤 사회 발전 이런 환경 연결이 잘 되는 형태로 잘 가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항상 타지와 먼 곳 외국과 인연이 잘 생기는 형태가 지살이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역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든지 역마와 지살이 있는 형태 이런 형태면은 그런 현상이 잘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향 성격 자체도 돌아다니려고 하고 멀리 활동하려고 하고 가만 붙어 있으면 답답하고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야지 우울한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좀 가만히 쉬어야지 좀 그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살과 역마살이 많은 사람은 활동하고 움직여야지 오히려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사화가 지살이 있으면 이게 해수가 들어온다 충 따이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동하려고 막 이게 엉덩이가 방방방 떠가지고 계속 그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고 환경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이사라도 가려고 하고 직장도 막 옮겨보려고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 해당하는 그 십성에 관련해서 그런 현상이 따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충 뭐 합 그러면은 사유 합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럴 때도 뭔가 이럴 때는 변동이 아니라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그 끌어당기고 인연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합이니까요 그런 이동 변동 현상을 발생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간이 너무 약해버리면 이런 지살이 많아도 어떤 그 적극성과 활동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지에 이제 그 지살이 이게 한 두 개 정도 있으면은 사람이 좀 바쁘게 빨빨거리면서 활동을 하는 걸 좀 하는 성향, 성격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분주하고 바쁘게 이렇게 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실행에 옮기고 시작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 성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부지런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가 좀 가볍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군데 오래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약한 형태니까 계속 변화를 줘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 보따리 장수 마냥 그런 형태가 보다니까 부지런하다고 볼 수도 있고 엉덩이가 가볍고 뭔가 말뚝을 치고 한 군데 이렇게 딱 박혀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적은 모습이다. 계속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환경적인 그런 걸 수가 있고요. 직업적인 부분이 그럴 수가 있고 어떤 공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십상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은 믹스를 잘 해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12신살은 이 12신살에 심취하면 안 되고요. 이 십성이 뭔지를 보면 돼요.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사와 정관이 지금 지살이잖아요. 지살. 그러면은 이 관성, 직장이다. 직장. 직장이 그 역마 속성이니까 이거는 분명 이 사와면은 이 불 뿜는 거니까 이게 그 항공, 그 다음에 통신, 전자. 이런 게 다 그 역마 속성으로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신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마로 그 다음에 뭐 운송 이런 게 다 역마로 들어가죠. 운송 차 뭐 이런 거 기차 이런 거 다 납품 이런 거 무역 해외 뭐 외교
외대 뭐 이런 쪽도 다이 지산에 들어가. 외대, 외교 뭐 이런 거. 외고. 그러니까 학교도 외고 있고 외대 있잖아. 뭐 이런 형태로 이게 다 지살, 역마살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이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직업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뭔가 좀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성향이 강하겠죠. 여행 뭐 이런 거. 그 징기스칸, 칸살, 칸살이라고 칸살. 지살을 새롭게 명명합시다. 칸살, 징기스칸살, 유목민살, 유목민살. 그래서 이런 그 관성이 지살에 해당한다면 이게 뭔가 내가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은 내가 직업을 잘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계속 옮기고 바꾸는 걸 좋아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 밖으로 돌고 외무적으로 활동을 하고 막그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막 빨빨빨빨 그리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내가 그 직장 조직을 변화 변동을 계속 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뭐 서비스를 한다, 영업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도 잘 가겠죠. 그러니까 지살 역마살이 있으면 뭔가 연구 개발 쪽으로는 조금 좀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붙어서 하는 게좀 가만히 이게 그 눌러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좀 싫은 형태니까 계속 활동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형태니까 서비스, 영업, 광고, 홍보 막 이렇게 가기가 쉽죠. 홍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사를 해수로 쓴다. 이게 이제 운에서 들어온다 이런 게. 그러면은 이때 어떤 지살 현상,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현상들이 잘 발생을 하는 거죠. 지살이 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신이나 상관에 해당하면 그런 현상이 더욱더 강하게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식신 상관이 새로운데 그 손발이 되면서 활동성과 그 목표가 생기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살과 식신 상관이 생기면 그런 형태로 더 이제 변화 변동. 내가 그동안에 꾹꾹 누르고 참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참고 나 그만 이제 일어나야겠다. 움직여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떤 말도 훨씬 더 떠들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십성적으로 이런 거랑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은 더욱더 이제 그렇게 지살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들어올 경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살이 들어오는 운들의 그런 공간적인 환경이나 위치적인 부분, 자리 변화, 변동이 쉽게 변동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일에 가담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참여한다거나 이런 앞으로 1, 2년간에 그 새로 시작하고 실행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나타나는 신살이 된다는 거죠. 당분간 이 지살운에 시작된 거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관성이다, 정관이다 이러면은 정관이다 이러면은 정화일관이 여기 해수에 지살 정관을 만났다 하면은 이때 어떤 새로운 그 직장이나 여성분이라면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속 발전 유지 뭐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지살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살 같은 경우는 내띠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해미 하면은 여기는 이게 그 지살에 속해 있는 게그 장성살이 있는 거 가지고 이 장성이 바로 그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신살이 되다 보니까 그 주도적인 선택과 주도적인 성향을 강하게 이제 그 어필할 수 있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형태가 이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살운에 어떤 변동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건 대부분 어떤 자기 주도적, 그러니까 타의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자기 생각과 마음, 그거를, 그런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때 그런 변화 변동을
주는 현상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새로운 변화 환경을 주면서 만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운이다. 지사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다는 특징이 강하잖아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깜방에 갔다. 극단적으로 깜방 갔다. 그러면은 지사리 들어오는 운에 나온다. 탈출구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어딘가에 묶였다. 내 생활이나 환경이. 그러면은 이 지사론의 이동 변동 현상을 발생을 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부동산이 될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될지 이런 것들이 지살 연운이나 월운을 잘 보면 되는 거죠. 월운. 이제 움직인다는 거니까 이동한다. 탈출한다.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의미니까 이때 이제 묶여 있고 멈춰 있는 것들을 바꾸고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연월에 있으면 지살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부모 조상 자리 어떤 국가나 환경을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을 좀 벗어나서 타지로 가가지고 또는 해외로 가가지고 그건 직업 발전이나 환경 이런 게잘 따른다 이렇게 되고요. 일지의 해수가 이렇게 지살이 있는 형태면은 그 배우자를 만나면서 어떤 환경 변화나 이동 이런 게 이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지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늦게 말년에 어떤 이동 변화 변동이 좀 많이 따를 수 있는 형태, 어떤 멀리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환경 형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적 공간을 아니 의미를 두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십성적으로 자꾸 뭔지 뭐에 그 지살이 걸려 있는지. 그래서 인성이 만약에 이제 지살에 걸리면 어떤 공부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뭔가 움직이는 걸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고 연구적인 거니까 IT 분야랄지 자동차나 항공, 선박,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지살이, 인성에 해당하면,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공부면은 어학이면은 해외 관련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도 보죠. 여기, 신금일간이 사활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게 내 관성이니까,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지만, 남자가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활동이 많은 형태, 한 군데 붙어있지를 못하는 형태의 남자. 이런 형태를 만날 수가 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면 돼요. 이게 연지 기준으로 해서 지살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신의 일주다. 그러면은, 이거는 역마살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해묘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유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충간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준에 이 생지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지살 아니면 역마살에 잘 걸리거든요. 지살 아니면 역마. 그래서 이 사준에 이 인사신이 있으면 인사신해가 있으면 어떻게든 쉽게 지살이나 역마가 걸리기가 쉬워요. 여기에. 그래서 한두 글자만 있어도 어떤 해외 또는 타지역 이동 변화 변동 현상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형태로 가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직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일로 좀 인생을 쭉 살아가는 형태가 적고 적어도 이제 한 번에 한두 가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번의 직업 변경과 변동이 따른 형태로 살아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환경도 쉽게 바꾸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자기가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지살이 있으면. 지살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를 생각하는 성향이 박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신사를 쓸 때에는 이 해당 십성이 뭔지를 자꾸 보면서 사용하면 좋죠. 그러니까 을사다, 이런 형태면은 더욱더 이제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나서고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 손발에 해당하는 게 지살에 걸려버렸으니까 내 손발이 가만히 있더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이 혀도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을사나 신해나 이런 일주들 이게 지살이 걸린다면은
이게 유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살은 하여튼 그 역마살보다는 조금 이게 팍팍 그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멀리 이동 변동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활동 반경이 이게 그 지살이라면 이 역마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역마는 더욱더 멀리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지살은 그래도 이 역마보다는 조금 대외적으로 크게 막 이렇게 가는 형태보다는 좀 변동 활동성이 역마보다는 높진 않다는데 하여튼 그 움직인다 활동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역마를 더 세게 보고 지사는 조금 역마보다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별 차이 없이 그냥 그 역마로 취급하면 돼요. 지살도 역마 지살 있으면 이제 지살과 역마의 현상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건 이제 중폭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하여튼 이 그 지살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으면 가만히 움직여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활동하려고 하고 뭐 이런 성향이 강해지는 거고 뭐 이제 편재나 뭐 이런 게 또 그런다. 편재 편재가 그러려면은 사화가 편재려면은 임수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도 이 어떤 그 이 다루고 내가 컨트롤 하려고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 편재라는 건 내가 다루는 상품, 제품, 물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동하고 변동하고 재배치하고 재정립하려고 하고 이런 속성이 이제 강하게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이제 재성이 지살이다 이런 식이면은 성격 성향적으로든 아니면은 내 활동 모델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현재가 내 활동 무대, 활동 변경이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다양하게 많이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 현상 이런 건 뭐 그냥 지살의 의미로 그냥 다 쳐주면 되죠. 뭐 이 정도는 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십성의 그 12신살을 더해가지고 이 십성에다가 12신살 현상을 추가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편재라는 그 라면에다가 계란이라는 지사를 집어 넣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정재도 이제 내가 다루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제품 상품 물건 공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수시로 재정립하고 재배치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아니면은 그 활동 무대를 자꾸 이렇게 만들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재성 정재도 똑같이 그걸 의미를 하니까요. 근데 편재보다는 활동성이 좀 작게니까 대외적으로 활발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려는 성향이 강해지서 이게 정재면은 사주에 있거나 대운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